그리고 여기 시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며느리들도 있었으니 반대 입장이죠. 주문했더라. 어머니 화나셨어요? 죄송해요. 전화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오늘 너무 바빠서. 그렇게 바쁜 애가 세척기 주문할 시간은 있었니? 저런 건 제가 전화 안 하죠. 저거 내일 반품 시켜. 나 저거 안 쓴다. 다들 믿고 써요 어머니. 시어머니 말에 꾸박꾸박 말 대꾸하는 눈치채로 형 며느리. 결국 시어머니 폭발했다. 그리고 해외파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. 야, 나 이런 거 싫은데? 커피 마시고 싶은데. 커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모닝 커피 타령은 애교에 불과했다. 육아도 나몰라라 하고 꿀잠 자는 며느리였는데. 그게 내 호칭이냐? 나가서 네 자식 네가 봐. 내 새끼 좀 그만 고생시키라고. 아 싫어. 뭐? 싫어. 화장실 준비 다 됐어? 응. 아 너 옷걈이 그게 뭐야? 당장 갈아입어. 안 그러면 못 나가. 또 명령. 이게 어때서? 너는 남편의 노려자야. 아우 얘가 진짜 정말. 시엄마 고집이 너무 세. 하다 하다 이제는 술주정까지. 너 엄마한테 미쳤어? 응? 미쳤어. 정말 미쳤어. 몰라 빨리 데리고 들어가. 예. 널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어디. 시어머니 속 터지게 만드는 해외파 며느리.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에 대적하는 화끈한 며느리도 있었으니. 제가 그럼 미쳤단 말씀이세요? 제가 어디가 눈을 대지 지켜뜨고서는 재미 말꼬리 자꾸 늘어져.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. 어머니가 소리 들을 때마다 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. 시어머니 후통에 오히려 더 버럭하는 강정 며느리. 악덕 시어머니도 놀랐다.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러 가시면 어떡해요? 뭐야? 하지만 쉽게 물러설 시어머니가 아니다. 아들 부부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하는데. 걸릴 것 같은데요. 주인도 없는 방에 들어오셔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시고. 무슨 매너가 이래요 어머니? 아 여기가 왜 네 방이야? 여기 내 아들 방이기도 해. 아니 그럼 애미가 저 아들 방에 들어오면서 일일이 다 너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? 감시다 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. 뛰는 시어머니 위에 나는 며느리 있다. 괴로운 며느리 살이하는 시어머니들도 있어.